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도자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상영 토기부터 청자와 백자, 또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파리 서경채 특파원입니다. 고려 귀족의 세련미가 드러나는 국보 청자 주전자입니다. 보름달처럼 희고 둥그러 달항아리로 불리는 보물 조선 백자입니다. 삼국시대 상영 토기부터 조선까지 한국 도자기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한국 도자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프랑스인들에겐 신선한 충격입니다. Je trouve que celle de la Corée a quelque chose de très étrange, très mystérieux parce qu'elle semble un peu vivante. 전통자기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현대 작품도 있습니다. 채운 듯 비운 듯한 우리 자기를 달아 없어지는 비누로 형상화합니다. 둥글면서도 완전히 둥글지 않은 항아리를 영상으로 구현해냅니다. 달항아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이란 무엇이고 삶의 완벽함은 어떤 의미가 있냐를 질문하는 이번 전시회는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고 국가지정문화재 11점을 포함해 모두 344점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사람들, 국민들의 어떤 상호 이해를 굉장히 돈독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요. 한국 도자 명품전은 파리 그랑팔레에서 오는 6월 20일까지 열립니다. 파리에서 SBS 서경채입니다.